Jerry the Gummies!쇼미더고민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미안 레벤투스 청약을 노리고 계시다고 해요. 청약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점이 높지 않으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 당첨이 된다면 자금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2023년 하반기에 지금 레미안, 지금 레벤투스 청약이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분양가는 또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지, 자금 계획은 어떻게 세울지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레미안 레벤투스는 도곡 3호 아파트 재건축한 단지죠. 여기가 원래 144세대였는데요. 굉장히 소규모 단지죠. 용적률 299% 적용을 받아서 308가구 규모로 재건축이 됐죠. 여기 이제 일반 분양분이 133세대나 나와요. 그래서 2023년 하반기에 분양할 예정인데 평형 구성으로는 45형, 58형, 74형, 84형, 그리고 105형 이렇게 있는데 84형과 105형은 사실 되게 좋잖아요. 평형 자체가. 대부분 조합원이 가져갔고요. 소형 평형 위주로 일반 분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좋은 평형이나 뭐 좋은 동호수 이런 것들은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 일반 분양분은 뭐 소형 평형이나 좀 안 좋은 동호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좋은 평형이나 뭐 동호수를 배정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조합원 물건을 매수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다만 이제 사업 완료에 가까워질수록 조합원 입주권이 분양권에 비해서 많이 비싸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문제이긴 하죠. 근데 조합원 입주권 사실 사업 초기 단계에는 좀 쌀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는 사업 지연이나 중단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게 형성이 됐다가 점점 입주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비싸지죠. 도곡 3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단지가 작아서 매물이 귀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세를 좀 가늠하기는 어려운데 마지막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게 한 지금으로부터 5년 전 2017년 12월입니다. 이때 이제 14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뭐 지금 시세가 이렇다고 보긴 좀 어렵죠. 여기는 이제 기존에 137제곱미터 단일 평형이었는데 네이버에서 뭐 시세를 이제 평가한 걸 보니까 한 23억에서 4억 원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거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좀 의미는 없는데 레미안 레벤투스 입주하고 싶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청약을 노리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평당 분양가는 사실 레미안 원밸리 기준으로 했을 때 5,600만 원 정도 됐기 때문에 여기 공사비를 좀 감안하더라도 5천만 원대 중반에서 후반 이렇게 정해지지 않을까 해요. 그렇게 되면 58형이 한 13억 전후로 분양가가 형성이 될 것 같고 84형은 17억 원대 중반 뭐 이렇게 예상이 되죠. 그래서 58형 같은 경우에는 84세대 굉장히 제일 많이 나오죠. 그리고 84형은 11세대 일반 분양분으로 나오고요. 105형은 아예 일반 분양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84형이 사실 11세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경쟁률이 예상이 되죠. 그래서 지금 강남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기 때문에 58형 청약을 하시려면 기존에 이제 가점 100%였는데 최근에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가점 40% 추첨 60%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점이 낮더라도 어쨌든 추첨으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84형은 사실 인기가 많은 평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점 70% 추첨 30% 그래서 가점이 상대적으로도 좀 낮으시다라고 하면 58형 도전하시는 것이 낫겠죠. 주변에 레미안 도곡 카운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59형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매물이 19억에서 23억 5천 정도로 이제 형성이 돼 있고 도곡 렉슬 아파트 59형 기준으로는 17억에서 24억 정도의 매물이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최저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4억에서 6억 정도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도곡 렉슬 아파트가 사실 대단지이다 보니까 지금 시세 하락이 더 두드러지거든요. 아무래도 거래가 많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거래되는 물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저 매물이 지금 16억 8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런 금매물을 좀 잡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도곡 3호 아파트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업 속도죠. 그래서 2018년도에 여기가 조합이 설립이 됐는데 벌써 이제 5년 만에 일반 분양 앞두고 있고요. 소규모 단지에다가 입지가 좀 훌륭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소유자들도 경제력이 좀 있다 보니까 추가 분담금이 어느 정도 나오더라도 재건축을 할 의지가 좀 강한 단지인 거죠. 그리고 이게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어쨌든 입지적으로 너무 좋다 보니까 경제적 이익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단지고, 또 이제 아파트 자체적으로도 사업성이 높아요. 그래서 용적률이 169%이고 대지 지분도 15평이나 되기 때문에 사실 일반 분양 세대를 보더라도 아까 절반 가까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잘 맞아서 여기는 지금 빛의 속도로 재건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규모 단지라고 하더라도 투자 가치가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잘 나오기 때문에 시공사도 사실 선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사업 진행 자체가 빨리 가능한 거죠. 그래서 주변에 아파트가 뭐 상당히 재건축이 많이 됐다 이런 곳에서는 소규모 단지라고 하더라도 투자 가치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 나홀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이제 주변에 묶어서 통합 재건축을 한다거나 뭐 통합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질문 주신 분은 청약을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조금 더 여유가 되신다면 전 도곡맥스 아파트 금매 잡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자금 조달은 사실 계약금만 마련하시면 이제 중도금 규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받아서 조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청약 당첨되고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